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인 대구 228 민주운동이 창작 뮤지컬 들불로 무대에 오릅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1960년 2월 서슬퍼런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에 맞서 교복 입은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섭니다. 독재 정권의 탄압에 모두가 숨죽이며 살았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일제는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고 독재는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맞서 싸워 이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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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혁명군처럼 대구 228 민주운동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들불이 무대에 오릅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대구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독재와 부정, 부패에 저항한 역사입니다. 4.19 혁명 기폭제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기념일로도 지정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되게 심각하고 심오하게 다가가는 방식도 물론 사용할 거지만 조금 더 쉽고 약간의 픽션을 가미해서 좀 재미도 좀 주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뮤지컬 들불은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주최한 2018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채 보상 운동과 함께 대구의 정신을 품은 228 민주 운동은 뮤지컬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 역사적 가치와 자긍심을 전국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빛 동맹 차원에서 한번 교류를 추진해 보고 아마 경북하고는 또 상생 한 뿌리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경북까지도 우리 대구의 정신이 또 알려질 수 있도록. 뮤지컬 들불은 내년 1월 18일부터 4일간 아양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공연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북구 용한리 해변은 연중 높은 파도가 일어서 전국 3대 서핑 성지로 꼽히는 곳인데요. 서퍼들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 용한리 해변을 서핑 특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검은색 수트를 입은 서퍼들이 서핑보트를 타고 파도를 가릅니다. 파도를 요리조리 넘나들며 멋진 기술을 선보입니다. 이국적인 광경이 펼쳐지는 이곳은 포항 영일만 신항 인근의 용한리 해변입니다. 포항 용한리 해변은 강원도 양양, 부산 송정과 더불어 전국 3대 서핑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겨울에는 포항의 북동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잘 들어와서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되게 인기 있는, 겨울에는 인기 있는 그런 포인트로 꼽힙니다. 특히 포항은 겨울에도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난 주말에는 대구와 부산 등에서 300여 명의 서퍼가 포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서핑샵 몇 개가 들어서 있을 뿐 서퍼들을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용객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샤워실이나 공중 화장실이 좀 없어서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요. 또 대중교통이 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라든가 레저로 즐기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신 것 같아요. 포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강원도 양양시는 서핑객 유치가 무엇보다 젊은 도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서프시티 건설을 목표로 최근 서핑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포항시도 용한리 해변에 서핑 교육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뭐 사우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기본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서핑 인구는 지난 2014년 4만 명에서 지난해 20만 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서핑 환경은 자연이 준 선물이지만 서퍼들을 더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6분쯤 포항 시남구 동남 동쪽 34km 바다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 지역에는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 사람만 느낄 정도인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경상북도 예산 3,952억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확보돼 국회 증액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동해 중부선 철도에 각각 1,000억 원 등 SOC 분야에 3,167억 원을 비롯해 영주 경량 알루미늄 융복합 생산 기반 구축에 12억 원, 세계유산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에 14억 원, 도청 이전터 매각에 578억 원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영일만 항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11월 기준 10만 6천 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 증가했고 2017년 전체 물동량 10만 3천 TEU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2월 물동량을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11만 4천 TEU 이상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